일본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어떤 기자보다도 훌륭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자세하게 이제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보다는 이것만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지나가는 모든 그 표는 나중에 이그 조작이라든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을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장하고 있는데 그 노트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원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원본 파일을 폐기했다.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재판 중에 얘기를 했고요. 이거 지금 재판부에서는 대법관은 그러냐? 그러면은 사본이 있느냐라는 듯이 아마 이제 이 원본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중요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을 그때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참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4.15 때 재판에도 제가 들어갔었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리고 사본에 대해서 원본성과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절차도 진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본은 사본이되 그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것은 전혀 증명할 방법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원고 측에서는 조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강하게 이제 조작이 의심되는 행위를 예전에 또 했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고요. 근데 선거인 명부를 제가 이제 사실 실제로 눈으로 뭐본 적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선거인 명부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대로 돼 있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국가의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제 개인 정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인 명부를 이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선거인 명부는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거는 선거인 명부라기보다 이게 색인부라고 돼 있습니다. 색인부.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나 등재번호 이름만 있는 아주 간단한 거고요. 실제로는 주소라든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세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 그냥 이렇게 생겼다. 이거보다 더 상세한 뭐 주소 같은 것들이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이제 그 문서입니다. 이그 문서의 출처는 민경욱 그 후보 페이스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페이스북에 올린 문서 제출서입니다. 그리고 조금 그 다음 페이지에 확대해서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만, 민경욱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 원본은 삭제하고 사본은 제출했었다. 예전에 이제 그랬었다. 근데 그 짓을 또 하고 있다.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랬더니 순서를 바꿔서 제출을 했다. 임의로 변조한 공문서를 제출을 했다. 이것이 원본 이미지 삭제와 맞먹는 크기의 큰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조됐는지 뭐이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좀 보기 위해서 조금 이제 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요. 이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위쪽에 보시면 출력자 이동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원고인 측 이제 변호사님이 출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출자는 선관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일시는 7월 28일이고요. 다운 29일. 그리고 이제 민경욱 후보의 인천 연수구에 관련된 이제 문서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 선관위 뭐 재판 뭐 이런 거뭐 재검표 이런 걸 봤는데 선관위 측에 피고 측에서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뭐 말을 한국 사람이 아닌지 중국 사람인지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왜 말을 안 하는가 봤더니 선관위는 무슨 말을 하든지 말만 하면은 이게 본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인 걸 수도 있는데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증거들이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이거 보고 참 저도 상당히 많이 황당했습니다만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그좀 글자가 좀 자세하게 안 보이니까 글자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서 첨부 서류 목록에 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투표자 특정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등재 번호를 무작위로 뒤섞은 상태로 제출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첨부 서류로 통합선거인 명부가
탑재된 USB 일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제가 말을 쭉쭉 너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쭉쭉 가볼까요? 그렇게 하시죠. 예.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까 그 번호를 다 매겼습니다. 이게 1, 2, 3, 4, 5, 6, 7, 8, 9라고 이제 9번까지 이제 번호를 매겼는데 그 번호를 매겨서 그 한 줄 한 줄에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의 이제 약간 유머러스함을 담기는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 좀 국민이 쉽겠다라는 의미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진행하면서 말씀할 게 있으시면 미대위님은 그냥 바로 말씀을 하시죠. 예, 지금 통합선거의 명부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선거를 중앙선관위가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를 사용했습니다.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를 사용하고 종이선거의 명부를 제출하겠다. 그것도 순서를 뒤섞은 채로 내출하겠다. 그러면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를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면 중앙선관위는 전자적인 사용을 모두 다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를 가지고 전국에서 제 멋대로 선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종이 선거를 내밀겠다. 종이 선거의 명부를 내놓겠다. 이것은 그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국민을 조롱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거의 명부를 받아들일 때도 그 선관위 서버에 들어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포렌식을 통해서 그대로 이미징 파일을 떠서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선거의 명부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뒤섞어서 제출한다? 이건 그냥 국민들 가운데 다 개돼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중앙선관위에 아주 피고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아주 그냥 다 개돼지로 생각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입니다, 이건. 이거 당장 잡아드려야 될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슈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이 공직자선거법에 따르면은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일정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각 지역 선거구는 통합선거인 명부 가운데서도 해당 지역구의 선거인 명부를 프린트로 출력해서 봉인해서 보관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공직자선거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출한 것이 인천 연수구에 관한 통합선거인 명부이기 때문에 이게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제출이 돼야 되는 거죠, 법정에. 근데 이거를 이렇게 400일 넘게 이렇게 지내나 다음에 그것도 또 변조를 해가지고 제출하니까 그야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자체를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행동하는 또 하나의 사례 가운데 하나 같은데 조슈아님 말씀을 계속 좀 해보시죠. 네. 여기 이 문서 한 장인데요. 만약에 얘기입니다만 선관위가 문서를 좀 여러 페이지로 했다고 하면 좀 분석할 게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장만 이 몇 줄 안 되는데 이 몇 줄 안 되는 것만 해도 선관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조작하고 있는지가 지금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보에 상당히 목말라 있습니다. 선관위가 몇 마디만 해줘도 우리는 상당히 땡큐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부여 청약 투표지 찢어진 거 그걸 놓고 이제 선관위가 사과문을 내는데 해명이 아니라 사과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또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때 이후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해명이라는 어떤 그 홈페이지에 그 칸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해명을 해왔는데 작년 한 7, 8월쯤 이후부터는 아예 해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만 하면은 오히려 지금 빈틈이 생기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몇 줄 안 되는 이 내용에도 상당히 지금 선관위가 어떤 부분을 실수하고 있는지가 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부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 선관위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가 이제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운데는 우리는 대법원이 지금 하라는 대로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그 원고 측에서는 선거의 명분을 계속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말이냐? 조작하는데 1년 넘게 걸렸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첨부 서류 목록에 문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라는 것은 잘 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대법원이 내라고 하는 것은 충실하게 잘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미는 뭐냐면은 그 원고 측이 얘기하는 거 그걸 다 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건 빼고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가 된 것만 최소한만 지금 제출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관위의 속 마음이죠. 네. 그 세 번째는 다만이라고 했죠. 다만 투표자 특정의 소지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관위는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우리는 투표다 특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이런 어떤 걸 알 수 있는 특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중요한 거네요. 예,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3번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네요. 예, 상당히 지금 강하게 진심을 느끼는 거네. 네. 근데 실제 의미는 뭐냐? 아, 우리는 투표자 특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투표자 특정의 소지를 줄인다. 투표자 특정을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다른 조작을 해야지만 된다. 그러면 그럼 선관위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투표자 특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애써 감추고 싶은데 이 대법원에 이런 사유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추려고 말을 잘 이렇게 줄여서 대충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걸 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한국말이 참 매력적인데 이런 짧은 말에도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슈아님 지금 3번을 미뤄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현재 비밀선거가 침해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람들 언연 중에 드러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우려해왔던 것인데요. 선관위가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이제 참 믿기도 힘들고요. 너무 좀 충격적이고 믿기 힘들 뿐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로는 투표자 특정이 필요합니다. 투표자 특정. 언제? 그러니까 일련 번호 같은 것인 거죠. 네. 어떤 순서로 누가 어떤 순서로 찍었냐? 누가 어떤 순서로 찍었냐? 이게 일단 첫째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순서로 누구누구를 찍었느냐? 이게 투표지 특정이라고 할게요. 이제 제가 뭐 그냥 방금 만든 말입니다만 투표자 특정은 순서대로 1번부터 끝번까지 뭐 4만 명이 투표했으면 1번부터 4만 번까지 어떤 순서로 어떤 투표자가 투표를 했느냐. 이게 투표자 특정. 자, 투표지 특정은 투표지가 쭈루룩 들어갔는데 QR코드 같은 일련 번호를 통해서 첫 번째 찍은 사람은 누구를 찍었느냐. 두 번째 찍은 사람은 누구를 찍었느냐. 이게 바로 투표지 특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투표자 특정에다가 투표지 특정을 연결을 시키면 예, 1대1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찍은 사람이 이름은 김아무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찍은 투표지를 특정을 하면은, 아, 1번 찍은 사람은 1번 후보를 찍었다. 아, 그래? 이거 두 개를 딱 맞추면, 아, 1번에 찍은 김아무개는 1번이고, 1번에 찍은 일련 번호로 찍은 표는 1번 후보에 찍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김아무개는 1번 후보에 찍었구나. 김아무개는 민주당에 찍었구나.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 중에 가장 그 핵심이 되는 키가 첫 번째 투표자 특정이고요. 둘째는 투표지 특정입니다. 투표지 특정은 무조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QR코드에 선관위가 어떤 다른 지역, 예를 들면 관외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어디에서 찍는다 해도 전혀 이 번호가 엉클어지지 않고 무조건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1000분의 1초거든요. 1000분의 1초 단위로 순서를 정확하게 매기기 때문에 투표지 특정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근데
투표자 특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비밀투표 위반이라고 보기가 애매하겠죠. 근데 여기서 바라는 이 바로 선관위가 얘기하는 거는 원래대로의 등재번호대로 하면은 투표자 특정이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이걸 이미 이제 순서대로 돼 있지만 우리는 그냥 안 보고 있다. 사실 우리는 절대 보지 않았어. 대신 너희들한테 보내줄 때는 섞어서 보내줄게. 우리도 사실 우리가 이걸 볼 때도 실제로 이 숫자를 진짜로 보지는 않아. 라고 하는 뭐 가짜 봉사 노릇을 한다.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인님 그 부분 대해서 저는 이해가 뭐 아주 금실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좀 추가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사전선거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QR코드라고 하는 말은 QR코드지만 일련번호입니다. 그냥 뭐 번호를 매겨놓은 거죠. 번호를 매겨놨고요. 그리고 전자통합선거인명부가 실제로는 이 사전선거를 실행할 때 이렇게 분명히 서버에 로고 기록이 다 남아버립니다. 남으면서 이 순서가 다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선거 결과 이미지 파일과 그러니까 투표 개표 결과 이미지 파일과 그다음에 사전선거 투표 이 전자통합 명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전자적으로 우리 모두 사전선거를 했던 국민들의 성향을 싹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 싹 다. 그냥 정확하게 1번 찍었다, 2번 찍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눈 가리고 계속 아웅하고 있는데 비밀투표를 위반했다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 들키면 안 되니까요. 예, 들키면 안 되니까 심지어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제출했는데 차라리 그냥 제출하는 게 더 나을 뻔한 거죠. 오히려 순서를 바꿈으로 인해서 비밀선거를 하지 않고 아예 공개선거를 하고 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립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들킨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인 명부에 보면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재번호가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성명, 생년월일, 성별도 있습니다. 남녀 이렇게 생년월일도 있고요. 주소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에게 중앙선관위가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면 얼마든지 열람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열람 복사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이지 이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도 아닌데 이 중앙선관위가 계속해서 마치 이것이 뭐 이렇게 개인정보 비밀이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차라리 선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투표를 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선거를 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깜깜이 선거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비밀 선거를 하겠다 그러면 공정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투명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선거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미 끝난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를 선거인명부 정보를 이렇게 지금까지 안 주려고 버텼다? 저는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정말 숨기고자 하는 비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참 제가 이렇게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참 그런 표현을 우리 말로는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제 선거가 결정이 되게 되면 선거에 뭐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그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2, 3일간 정도가 아마 투표자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또 복사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기간이 허용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A님 말씀처럼 현재 뭐 470일 이상 동안 그 재판부에 제출하기를 거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는 실질적으로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다 열람 신청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470일 이상 정도 계속해서 지연하다가 7월 8일 날 대법원 특별 2부가 증거 제출 명령이 내리지자 7월 26일 날 제출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계속 그렇게 원고 측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을 지연시킨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제 공병호 TV나 바실리아 TV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비밀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명하게 비밀선거를 위반하는 증거가 있다. 이런 부분을 주장했는데 지금 이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말씀처럼 투표자의 특성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나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투표지 특성이 확보가 되면 두 개를 매치가 쉽게 되면 가능성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찍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만일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1번인 비밀선거 원칙을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해왔다. 이것이 알려지면 대중들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고 있는가? 왜 그 짓을 했는가? 너희가 어떤 놈들인가? 이 나쁜 놈들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숨겨야 되는 겁니다. 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PPT에 보는 3번 투표자 특정의 소지를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제출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밀선거를 그동안 위반해 왔는데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거네요.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선거인명부를 기어코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 것. 실제로 당일 투표할 때 이렇게 사인을 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선거 무효 소송이 이렇게 제기가 됐다 그러면 이 모든 서류들을 원고에게 복사를 해서 줘야 됩니다. 주면 그 원고가 실제로 투표 여부 그러니까 투표를 한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했다고 하는지 이것을 확인할 당연한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공정한 선거였다고 하면 이 투표 안 한 사람, 투표한 사람을 부분해서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원고에게 제출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고는 뭐 간단합니다. 뭐 우리가 의혹으로 왜 이렇게 투표 인원수가 많냐, 이게 투표한 인원수가 많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명부가 있으면 원고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투표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투표했는지 여부가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하고 이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투표 여부는 실제로 투표했는지 여부는 비밀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공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명단을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짜 투표, 예, 가짜 유령 투표, 그러니까 생전 투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투표 인원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숨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슈아님,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추가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비밀 투표 위반에 관한 사항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제가 사실 작년 아마 5월 달이었나요? 국회에서 이제 국회 대회의장인가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할 때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키값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등재번호라고 하는 것이 등재번호라고 하는 것이 키값이 되고요. 그리고 투표지에서는 QR코드 자체가 키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관위가 이번 인천연수구에서도 마찬가지죠. 1번부터 4만 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예, 중복도 없었고 이제 그 빠진 부분도 없었다. 이게 완벽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키값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복된 번호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의 표인지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전혀 중복이 되는 거 없이 뭐 그리고 빠진 것도 없이 정확하게 순서가 일치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 그 번호 리스트하고요. 엑셀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엑셀 번호가 여기에는 엑셀이 있는데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등재번호지만
등재번호지만 그냥 1, 2, 3, 4, 5, 6, 7, 8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 누구, 누구 이름, 주민등록번호도 다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얘기한 QR코드의 번호 제조 방식대로 뭐 2020, 뭐 날짜부터 해서 몇 번째 선거인지부터 해서 데이터가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한 6자리, 7자리는 일련번호입니다. 첫 번째 찍은 사람은 1번, 두 번째 찍은 사람은 2번. 이게 그럼 동시에 찍으면 어떡하죠? 다른 곳에서? 전국에 다른 사전투표소 있으니까 동시에 찍으면 어떡하죠? 1000분의 1초까지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먼저 찍은 사람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QR코드에 있는 그 일련번호, 포함된 일련번호가 바로 키값이 됩니다. 왼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투표를 한 사람, 투표자, 선거인 명부의 그 명단이 1번부터 4만 번까지 있는 거고요. 그리고 QR코드에 있는 투표지의 투표지 정보가 1번부터 4만 번까지 있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첫 번째 찍은 사람은 1번이고요. 마지막 찍은 사람은 4만 번이에요. 근데 투표지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을 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 그 정보들인데 이것을 그대로 대법원에 제출을 하면 이제 아까 미디어님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순서를 섞어서 제출을 하니까 섞어서 제출을 했을까? 이것도 위변조의 하나에 해당하는데 등재번호를 섞었다고 하면 하는 것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2번을 3번을 바꿨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은 그대로인데 번호를 엉망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등재번호를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이름을 바꿨던지 등재번호와 이름의 매치를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조작이라고 봐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1번이 1번하고 1번 찍은 김아무개, 2번 찍은 최아무개 이렇게 있다면 1번 찍은 김아무개를 밑에 놓고 2번 찍은 최아무개를 위에 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숫자를 엉클어 놨다는 겁니다. 지금 이름 리스트는 그대로인데 숫자를 엉클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바로 선관위는 실토를 한 겁니다. 3번을 보시면 투표자 특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투표자 특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보면은 현재까지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원본을 빨리 제출했으면 좋은데 원본을 아주 아주 늦게 제출하고 그 원본도 손을 댄 위조 및 변조된 본을 재판부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럼 형법 제155조 1항에 따르면 그야말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삭제한 것도 죄지만 그 다음에 이거 위변조본을 점검으로 제출한 것도 엄청난 죄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덮을 수 있으면 그냥 해피하게 그 다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일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재판부에 제출하는 점검물을 이렇게 위조 변조해가면은 그 진짜 제가 볼 때는 중형이 불가피할 거로 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판 과정에 위조된 증거물을 활용하게 되면 대법관들도 제가 볼 때는 온전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논의된 미디어A님과 그 다음에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 의견을 종합하게 되면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첫 번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비밀선거 위반을 감추기 위해서 이번에 그들이 이야기한 투표자 특정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자료를 섞어서 제출합니다. 위변조건을 제출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미디어A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확보하게 되면은 얼마만큼 유령투표지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직후에 원고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법적으로는 통합선거인 명부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지역선관위원장의 봉함봉인을 통해서 보관되도록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밀선거를 위반해왔고 그 다음에 유령투표지를 얼마나 찍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340만 표까지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의 위조표를. 또 어떤 사람은 220만 표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발각되는 걸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미룬 거죠. 자, 조슈아님 그다음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예. 지금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전자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전자통합선거인명부가 전국에서 운영이 되려고 하면 그쪽 그 전국에 있는 컴퓨터와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 있는 서버가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소켓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켓통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 방화벽을 거쳐서 이렇게 소켓통신을 하게 되면 로그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 기록을 남겨서 이 1000분의 1 단위로 이 소켓 패킷의 모든 것이 실제로는 서버에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패킷을 DB에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패킷을 열어보면 누가 몇 시 몇 초에 투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통합선거인명부의 속성 자체가 이미 그 패킷을 스니핑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가져가면 누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정확하게 투표한지 알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투표지에 그 일련번호를 다 재조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 중앙선관위의 전자통합선거인명부 사용은 굉장히 큰 아주 그냥 범죄를 숨기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비밀 선거를 아예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 장치였다. 이미 여러 가지 패킷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 기록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조립할 수 있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한사코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포렌식을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자통합선거인명부에서 계속해서 중간에 서버에서 불상의자들이 침입해서 사전선거 가짜투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밀투표도 위반이지만 지금 투표지 위정감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이게 전자통합선거인명부가 지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자들은 끝까지 포렌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포렌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시 조슈아님 조금 더 진행해 보시죠. 네. 상당히 이 몇 줄 안 되는 걸 가지고도 이야기할 게 좀 산더미인데요. 네.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뭐냐면 투표자 특정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씹어 먹으면은 많이 맛있습니다.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라고 한다면은 줄이긴 줄이는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선관위가 최대한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것을 그 등재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원고 측이 뭔가 잘못된 뭔가를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는 잘못이 없는데 선관위는 잘못이 없는데도 원고 측이 이 원본을 가지고 등재번호가 그대로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마치 선관위가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꾸며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선관위가 어필하고 싶은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 글을 남기신 우리 의견을 주신 케빈 백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 분야를 잘 알고 계시니까 자주 글을 주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케빈 백님 말씀은 쉽게 말하자면은 엑셀 파일 두 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파일에는 1부터 N까지 일렬번호하고 사람 이름이 있고 두 번째 파일에는 1부터 N까지 일렬번호하고 어느 후보를 투표했는지 결과가 있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엑셀 파일을 합치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나올 것입니다. 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밀선거를 위반한 그야말로 민주주의 4대 원칙에 투표의 4대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셨네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이고, 제가 좀 쉽게 말하는 것을 오히려 이제 예. 시청자분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좋은 의견을 쉽게 말씀하시네요. 예. 네. 그래서 네, 그 4번의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는 이제 선관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저 말은.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조작을 할 수가 없다. 우리만 하겠다. 이 조작의 모든 권한은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예,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보시면은, 등재번호를
무작위로 뒤섞은 형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는 어떤 말을 국민에게 어필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개인 정보를 우리는 보호를 하겠다라는 상당한 강한 어필을 좀 하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는 뭐냐? 비밀 투표 위반에 대해서 이제 언급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섞여 있는데 뭐 어떻게 비밀 투표 이런 것을 우리가 위반을 하겠느냐. 비밀 투표 이제 얘기 좀 꺼내지 마라.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제출했다는 얘기죠. 제출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언제 제출했었어야 되냐면 이제 바로 이제 선거무효 소송 들어가자마자 바로 제출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욕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선관위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어필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날짜도 제일 처음에 이제 언급을 했고요. 날짜에는 언제 제출 명령에 따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번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재판에 매우 협조적이다. 예, 제출하라는 거 잘 제출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고요. 실제로는 이런 이제 속마음은 이런 겁니다. 속마음. 아, 이번에는 잘 섞어놨는데, 아, 또 걸리지 않겠지? 라는 아주 이제 그 걱정을 많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인데요. 선거인명부 파일이 탑재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애매한 게 이제 종이로 제출한 건 아니고 USB로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선거인명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선관위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의미는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더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7번 내용을. 실제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몰라야 하는 건 빼고 주겠다. 이 선관위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선관위가 갖고 있는 정보가 100 정도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됐고요. 실제로는 선거인명부에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연결된 정보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USB 하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선관위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USB에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종이로 인쇄된 형태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예. 종이로 인쇄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선거인명부에 종이로 인쇄된 출력의 형태로 마치 엑셀 파일 같은 그런 형태로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통합선거인명부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조금 이제 좀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통합선거인명부의 진짜 형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예,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컴퓨터에 서버나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 홈페이지 프로그래밍 쪽, 이쪽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다 알 겁니다. 이게 실제 통합선거인명부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예, 지금 그렇게 상당히 복잡한데, 예. 첫 번째 필드는 개인정보, 그 사각형이 많죠. 사각형이 예.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첫째는 개인정보.